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온 곳은 군위에 있는 작은 소류지예요. 앵정TV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딱 보면 거기라고 아실 거예요. 지금 앵정TV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바로 그곳입니다. 한 가지 채비로 30마리 배스를 잡았던 그 저수지에 거의 진 1년 만에 다시 왔어요. 사실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 다 얼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보죠. 봄 돼갖고 오랜만에 왔는데 일단은 물이 그때보다 억수로 많이 지금 차있는 상태이기는 해요. 그래도 배스를 찾아서 막 열심히 오늘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 제가 처음 사용해볼 채비는 섀도웜이에요. 내꺼! 예! 우와! 입질 들어왔습니다. 와! 입질이 그래도 첫 캐스팅 입질 받았으니까 뭔가 오늘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이겐 안 될 뿐. 움직여봐. 나이스! 코끝 바로 옆에 막 그대로 꺼져붙어요. 반갑다. 사실 여기 왔을 때 오늘 물 온도도 그렇고 차와갖고 아 이거 좀 어쩌지 되겠나 싶었거든요. 근데 나왔습니다. 2019년도 저수지 첫 배스입니다. 에이 이뻐. 짠! 여러분들 2019년 저수지 첫 배스 프리리그에 나왔습니다. 사이드로 프리리그를 던졌는데 톡 하더니 오 했는데 퍽! 뭔지 알죠? 이렇게 나갔습니다. 작아도 기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지금 왔어 입질 왔어.
어머! 누워! 와!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. 쉐드웜을 오른쪽 연한 쪽에 바짝 던져가지고 흙수로 천천히 릴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톡 하고 일지르더니 가만히 기다리다가 다시 한 번 더 톡 하더니 꾹 까지고 갔어요. 아직 얘는 입술이 빨개요. 여기 물이 아직 차가운가 봐요. 야, 힘을 처음에는 막 꽉 쓰더니 나중에는 하고 그냥 따라왔네.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. 짠!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. 야는 아직 여기 입술이 이렇게 빨개요. 힘을 처음에만 썼어요. 그래도 아까보다 사이즈가 좋아지고 손맛도 좋아져서 완전 기분 좋습니다. 풀을 지금 물속에 있는 저 풀을 투둑투둑투둑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가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천천히 릴링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. 요 거진 앞에 다화가 입질을 받았어. 오늘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물도 많이 차갑고 활성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더 풀이 초록초록해지면 이 저수지는 제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!